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대림 사조선에서 나온 즉석 포자 찐만두 제품 되겠습니다. 전자레인지에다가 간편하게 3분 돌려서 드시면 되겠고요. 국산 돼지고기 들어있고 전자레인지 3분 오케이 되어 있는데 180g에 한 400, 줄넘기 한 40분짜리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찐만두, 만둣국, 전자레인지 등에다 돌려 드시면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 먹어보려고요. 전자레인지도 돌려보고 지금 찜통에 물 끓이고 있는데 찜통에다가도 한번 해서 아무래도 찜통이 훨씬 맛있죠. 예, 좀 번거롭긴 하지만 뭐 그렇게 나온 제품은 아니긴 하지만 자, 지방하고 포화 지방이 좀 높은 편이고요. 다른 거는 뭐 적당한 정도인 것 같은데 냉동 제품인데 좀 해동을 했습니다. 가격은 한 2,000원 정도에 자, 되는 제품이고 이렇게 만두 6개 들어가 있는데요. 두 개만 전자레인지 돌리고 네 개는 찜통에서 자, 찜통 맛있으니까 찜통에다 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줄을 했는데요. 자,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부터 자, 간장 찍어서 한번 먹어봅시다. 자, 물 살짝 발라가지고 돌렸고요. 그냥 원래 그 통째로 돌려야 그건데. 이것도 괜찮네. 해동시켜서 돌려서 그런가? 냉동 상태에서 돌리지 않고요. 네, 만두 속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푸짐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. 자, 이번엔 찜통에 있는 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장을 그냥 기존에 뿌렸는데 간장 안 뿌려도 되겠다. 역시 찜통에 쪄야 만두피가 야들야들해지고 그냥 수분을 쪽쪽 먹어가지고 제맛이긴 하죠. 한결 부드럽다. 네, 한결 부드럽고 근데 만두피는 좀 살짝 두꺼운 느낌? 뭐 찜통에 쪄서 먹으면 더 맛있긴 한데 그렇게 쪄 먹을 거야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만두를 사시는 게 훨씬 가격도 저렴하긴 한데 이렇게 쪄서 드실 수 있으면 이렇게 드시는 게 더 맛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먹어봤습니다. 간장 너무 많이 뿌린 것 같다. 하여튼 뭐 요거 뭐 전자레인지 용이니까 만약에 드시게 된다면 전자레인지다 드시는 거고 편의점 같은 데서나 만약에 집에서 드신다면 이렇게 찜통 쪄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맛있다. 아침 기회 되시면 한번 이렇게 찜통에 쪄서도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뜨끈뜨끈한 하루들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